아, 예. 오늘 브릿지 음악 좋죠. 두 분을 위해서 우리 음악 감독님이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브릿지 음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음악 분위기가 네. 굉장히 코멘터리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딱 맞는. 아니, 두 분한테 어울리는 음악 BGM 같은데? 아, 고맙습니다. 아. 근데 저희는 노장이라서 네. 노장 사상이라 좀 이렇게 좀 올드한 게 좋은데 네. 이거는 굉장히 센스 있게 아, 예, 코멘터리, 아, 예, 코멘터리 합니다. 트렌디한 음악 같죠? 그렇습니다. 네. 네. 오. 뭐 다시 한번 틀면 두 분께서 뭐 이렇게 그건 안 되죠? 춤이라도 구독자랑 조회수가 올라갈수록 저희가 약간 액션을 취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뭐 우리 저 시청자분들 불쾌한 얘기가 많은데 우리 장현주 변호사님하고 노정열 개그맨 나와 계시니까 이제 일단 그냥 웃으면서 네. 아, 예. 좀 싫은 얘기도 우리가 좀 아 그러구나 아, 그래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그리고 이제 저희들 마지막 코너에는 오늘부터 준비된 거죠. 노종열의 한 줄 읽기. 네. 또 장윤주 변호사님도 두 줄 읽기? 아 근데 뭐 저보다는 우리 네. 노종열 선배님의 예, 이게 주된 거라 가지고요. 저 기대가 많습니다. 두 줄 읽기 할까요? 아, 뭐 오늘 일도 한번 해볼게요. 생각나는 대로. 네. 생각나는 대로. 아, 잘하시면 제가 세 줄 읽기로 저는 네.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저희들이 준비한 거는요. 아, 이 정경심 씨에 대한 얘기죠. 이게 지금 수감 중인데 정경심 전 동양대 교재 조국 장관의 부인이시죠. 임시 석방이 이루어질 거냐, 형 집행정지 여부가 오늘 판단 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형 집행정지 네. 이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굉장히 건강이 나빠진 상태입니다. 아, 디스크도 파열이 됐고 네. 그러니까 지난 6월에서 7월 정도 사이에는 그 구치소 내부에서 네 번 정도의 낙상 사고가 있었다. 아, 정말요? 네, 라고 이제 변호인이 밝혔어요. 아. 그리고 이제 의사의 소견도 네. 이제 응급으로 수술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형의 집행으로 인해서 건강이 현저하게 해야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네. 형을 집행 정지를 해주는 그게 사유가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건강상의 네. 사유이고 그리고 뭐 사면해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형 집행 정지는 말 그대로 잠시 정지를 해서 건강을 좀 복귀하고 다시 또 형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네. 한 달 동안 병원에 가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그쵸. 산입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좀 건강을 위한 형 집행 정지는 좀 인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합니다. 근데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오늘 봐야지 결정을 봐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대통령이라서 예우를 사법부에서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령이라는 네, 것도. MBE의 경우에는 그렇죠. 고령 이제 70세 이상이라는 것도 이제 반영이 됐을 텐데 네. 잘 아시다시피 MBE의 경우에는 지금 형 집행 정지가 돼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제 3개월 예.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뭐 특별 사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네. 뭐 사면은 안 됐기 때문에 그 3개월이 지나고 나면 건강이 회복됐다면 원칙적으로는 다시 이제 수감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런 전례에 비춰 본다면 정경심 교수도 뭐 나이는 연령은 좀 더 어릴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건강 상태는 매우 위중한 걸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형 집행정지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검사들도 있지만 외부에서 이제 의사 같은 전문지 전문가들도 들어와 있기 아, 때문에 예, 아, 건강상 형 집행정지도 그러면은 검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판사가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형을 이제 집행하는 거는 이제 검사들이 검찰청에서 하는 건데 그 건강상의 사유가 있으면 이제 검사가 판단을 해서 집행을 잠시 정지해 주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진짜 검사 세다.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권한이 뭐 줄어들었다고 지금 좀 막 난리니까요. 검사 세네. 그런데 이제 그 박지원 전 원장이 정치인입니다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씨하고의 김건희 여사하고 비교를 했어요. 이 논문 표절 의혹 문제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공정과 상식에는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게 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아마 지금의 입장 같으면 그 용화대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 용화대라 그럽니까? 예, 좀 유용화 기술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산 집무실 용화대라고. 거의 기아가 없잖아요. 네. 아니 용 콘크리트. 워낙 그 답변도 회피하는 형식이라서 아. 그걸 정부가 아무 입김이 없다. 국민들의 결정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분명히 아마 그죠?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아, 제가 말을 중간에 끊었습니다. 예.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요? 예를 들면 뭐 김건희 씨의 논문 가지고 불공정과 상식이라면
그건 정권에서 가입한 게 아니라 국민대 자체의 결과다. 얼핏 맞는 얘기지만 네.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죠? 의아불가한 게 아니다. 네.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는 하겠죠. 얘기할 거고 네. 항상 이 정부가 문제는 그동안의 기조를 보면 뭐 법대로 했다, 뭐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법사항 없다, 법치주의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요. 헌법정신. 네, 어. 근데 맞죠. 그래요. 위법 아니고 뭐 법치주의 다 좋습니다. 당연히 그 중요한 가치인데 문제는 네.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단순히 합법이다, 위법이 없다 이거를 끝이 아니거든요. 국민들의 그러니까. 눈높이. 이거에 맞느냐. 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어. 이분은 법률가라서 법치만 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거는 검찰총장 할 때까지만인 것이지 그렇지. 법무부 장관일 때까지인 것이지 국정이라는 게 종합예술이고 종합세트인데 어느 하나를 잘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죠? 국민의 마음을 읽는 덕치와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자꾸 법치만을 내세우니까 사실 법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잘하니까 그거 네. 그거 하나는 자신 있어요. 법치를 이렇게 잘한다는 분이 네. 초등학생도 아는 입법부에서 만든 법을 네. 행정부 공무원들이 시행령을 만들어서 뒤집는다는 것은 가장 위헌적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말도 안 돼. 시행령은 법입니까? 시행령은 법률은 아니고 그때 하위 법령이기 때문에 그건 법치주의는 아니네. 시행령주의네. 그렇죠. 시행령 정치. 시행령주의. 시행령 네, 시행령 정치라고 있는 거죠. 예. 법치주의 밑에 시행령. 아 법치주의와 시행령. 그 주인은 함수관계인가 보죠? 이 정권에서는? 뭐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되는 거죠. 일단 네. 시행령으로 상위 법률의 어떤 취지를 위반하는 걸 하고 있는 거. 네. 완전히. 그거 자체가 법치주의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국민의 대리인인 입법부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사실 입법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네. 행정부만으로 해도 다 돌아가는 거죠. 그러네요. 맞습니다. 어. 그렇죠. 법 정해놓으면 아 마음에 안 들어 시행령. 네. 네. 안 들어 시행령. 시행령 네. 다 해버리면 되는 거네 그냥. 아마 이게 두고두고 장관들, 국무위원들 탄핵 사유가 아니라 이거를 네. 용인하고 대통령령으로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점점 쌓이면 그게 탄핵 사유가 될 겁니다. 아, 계속 사인을 하는 그럼요. 거지. 네.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벌써. 그런데 그 조국 전 장관은 지금 아직 재판 중이죠? 그렇죠. 지금 1심 재판 네. 중입니다. 근데 이 정경심 전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면서 네. 세계일보에 대해서 소송을 냈는데 일부 승소했습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19년도 9월에 네. 그러니까 그때구나. 예, 네. 조국 전 장관 청문회 전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일보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였어요. 정경심 전 교수가 이제 사모펀드 관련된 의혹들이 막 나오니까 그 관련자들 외국에 좀 나가 있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 교수가. 네, 정경심 전 교수가. 뭐 그때 오촌 조카부터 해서 막 많은 분들이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 관련자들 잠깐 좀 나가 있어라. 그게 이제 단독 보도가 나오니까 청문회를 앞두고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주고 국민들에게 느끼기에는 굉장히 큰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그런 보도였죠. 근데 이제 그것이 다 허위였던 것이고 2020년도에 조국 전 장관이 세계일보를 상대로 정정 보도 해달라는 거 그다음에 그 보도를 낸 기자 두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정정보도 인정했고요. 그 다음에 기자 두 명에 대해서도 500만원씩 총 1,000만원 위자료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주는 그런 싸다. 청구가 났어요. 네, 그 보도를 위해서 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생 난리를 쳤는데 이미지 훼손된 걸 생각하면 수천억짜리라고 저는 보는데 500만원 내고 그냥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 좀 위자료라든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좀 인정되는 금액이 좀 적은 편이에요. 아, 네. 그래서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언론에서 그 제대로 외국 보도하면은 그렇죠. 엄청나게 뭐 워싱턴 포스트도 엄청난 금액을 물던데요. 네, 거기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기 네. 때문인 건데 우리는 그런 게 일단 없고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로 가다 보니까 네. 이 정도 금액으로 나오는 게 좀 일반적이기는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끌었어요? 좀 빨리빨리 하지. 그러니까요. 어? 그렇죠. 하여튼 뭐 정경진 교수는 그러면 이제 감옥에서 땅을 치고 있겠네. 아유. 그때 그래서 압수수색을 그것 때 세계일보 보도 때문에 사실상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청문회 전날 생긴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작용을 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도주를 사주했다 이런 거니까 뭔가 증거 인멸하는 것 같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관련자들 도피시키고 뭔가 그 당시에 뭐 증거 인멸 의혹들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흘린 그렇죠. 거 아니에요? 세계일보 검찰 출입 기자한테 흘렸겠지. 그럼 세계일보 갑자기 어떻게 알아 그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용어로 그때는 빨대를 꽂아서 네. 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를 특종을 던져주고 그것도 어느 한 언론사가 아니라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던져줘야지만 관리가 되거든요. 아, 한 번에 주면 관리가 안 돼요. 그럼요. 아.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다시 또 티타임 만들어가지고 티타임 만들었다 그래요? 기자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폭행이나 형사사건 하겠습니까? 네. 정치적 사건 가지고 아마
흘리고 그걸 또 단독 보도로 특종이라 피고 또 내고 국민들 또 현혹시키고 이렇게 지금 김만배 씨가 지금 그 들어가 있잖아요 그 양반이 그 양반이 네. 검찰 출입 기자 오래 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윤석열 검찰 출입자 청문회 때 검찰 출입 기자들 가서 도와줬다는 얘기도 설도 있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설인가요? 그거는 못 들어본 거. 못 들어봤어요. 네. 저만 들어봤나? 유 교수님께 정확하신 것 같은데. 저만 들어봤나? 아 사실 정영승 교수는 그 영국 유학할 때도 이미 뇌 쪽에 네. 큰 저 수술도 받고 네. 굉장히 편찮으신 분입니다 정말. 그렇죠. 그런 분을 이렇게 횟수로 3년째 수감 생활을 하는데 만약 이번에도 이거 안 받아준다면 검찰의 과잉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면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죠? 그건 뭐 그렇죠. 대통령의 네. 고유 권한이라. 고유 권한이니까 안 돼. 네. 이명박이 안 되니까 같이 안 되는. 에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 나왔으면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데. 에이 물 건너가네. 이렇게 지금 땅을 치실 것 같아, MB가. 그래요. 아 진짜 잘하신다. 두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경호원 협박한 평산마을 시의자 현행범이 체포됐습니다. 아유 이거는 진작에 막았어야 되는데요. 네. 이것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신호를 줬습니다. 아 뭐 헌재 앞에서도 탐욕을 하는데 뭐 전직 대통령 그 뭐 집회 시위 자유 이래버리니까. 네. 아, 제가 지금 과장한 게 아니라 그 말씀 하셨어요. 예. 이분은 현직에 대해서 국민들이 민원이라든가 어떤 정책 의사 표시하는 이 네. 시위 차이, 시위 표현의 자유를 전직 대통령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렇죠. 괴롭히기 목적으로 하는데 그거를 등치시켰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건 잘못된 비유거든요. 그러니 뭐 그분들에게 맘 놓고 해라는 신호를 줬고 아, 맘 놓고 그렇지. 실제 경찰들이 그냥 폴리스 라인 정해놓고 넘어오지 마세요만 했지 그 과격한 표현 모욕죄 혹은 협박죄 위해자가 될 만한 그 언행들을 다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안정권 씨. 그럼요. 예. 근데 이분은 워낙 쌓인 거죠. 그전부터 이렇게 아. 욕설과 이런 걸 해오다가 100일 만에 나온 그 문재인 대통령 부부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다음 날은 또 그 비서진들한테 커터칼로 신체 일부에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그러니까 그것마저 만약에 놔두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체포가 된 거죠, 그죠? 법치주의가 아니지, 그거 놔두면. 네, 그럼요. 너무 놔둔 거죠. 직무유기를 너무나 오랫동안 하는 거죠, 사실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네. 거기 양산경찰서장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 사람? 지금 스토킹법이 잘 만들어져서 네. 꼭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도 즉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면서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협박 혐의예요. 일단은 커터칼 가지고 그 비서실의 직원분들을 막 협박했다 막 이러더라고요. 네, 네, 네. 아, 참. 그리고 그 전날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이제 산책을 했대요. 평산마을을. 근데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막 또 욕하고 막 협박하고 해서 그날 저녁에 김정주 여사가 직접 양산경찰서에 가서 협박으로 그 고소를 했군요. 직접. 아, 직접. 그래서 오죽하셨으면 직접 그런 일까지. 예, 그래서 이제 체포가 된 거구나. 이게. 아니요.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에는 네, 그 비서실 직원을 커터칼 가지고 협박을 해서 직접적인 위해를 네. 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현행범 체포가 되고 이제 네. 구속영장도 아마 신청이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이런 분들은 이제 영장이 나올 확률이 높죠. 범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안정근 씨 그 욕설한 그 저 유튜브 틀어놓고 막 했던 거는 그 누나가 에이. 대통령실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냥 막 그 압력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그냥 뭐 네. 그러니까 해뭐 네. 그런 거 그다 이제 쫓겨났지만 네. 그것도 알려주지 않았으면 아마 묵혔을 겁니다. 맞아요. 예, 알려줬기에 그나마 에이. 쫓겨난 거지. 자, 하여튼 뭐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뭐 정정부동은 얘기. 예. 자, 그럼 잠깐 우리 저 채팅방에 장 PD님 잠깐 우리 댓글 읽어보고 세 번째 메인 주제로 들어갈까요? 예,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좀 읽어주시죠. 예. 네, 보라님 계속 진화 중인 뉴스 코멘터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썬그리님 뉴공을 안 보고 코멘터리 시청하고 있네요. 그런 걸 많이 읽어주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시청자 수도 동접자 수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부패한 검사들 썩어버린 언론님 법치를 잘 알아서 김건희 범죄는 수사 안 하는구나. 네. 양머리 흔들고 개고기 판놈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역지사진님 입법부가 입법부다워야지 쯧쯧 잘한다. 성삼남 명단이나 잡혀서 꼼짝 못하고 국민이 나서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금평님
검사들이 소설 써서 언론에 주면 언론이 보도하고 언론이 보도하면 검사는 수사하고 서로 짜고 치는 관계 티타임 통해 생기는 사기질 다 알아 국민들이 그럼요 아이. 세계일보는 명약 관화한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아주 그냥. 네 댓글로 참여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뭐 금평님은 커터카를 얼굴과 배에 대고 말이 되나 아 이분이 이제 뉴공보다 들어왔다는 분이구나 아 보랏배 향기님도 뉴공보다 들어왔다 그러시고요 다 같이 보세요 옆에 틀어놓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주제인데요 결국은 민주당이 저희들이 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네. 지금 민주당은 이렇습니다 이 노정열 씨께서 아마 이거 의미하신 건 지민이 네. 우리 같이 밥 먹다가 네. 지민이 좋아하는 저 BTS 멤버이기도 하고요 아 예 지민이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힘이 이 정도 상황인데 네. 과연 국민들이 180석 지금 이제 빠져나가서 169석이라고 하지만 네. 이 절대적인 입법권을 가지고 뭘 하고 있냐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비판만 할 필요가 없고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을 입법부에서 절대 다수인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따박따박 할 때 우리 국민들 그래도 속이 그나마 풀릴 텐데 네. 이쪽은 엉망진창이고 한심한데 이쪽도 할 일을 안 한다. 그럼 우리 국민들은 의지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비판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지민이를 네. 만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지민이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두 가지를 아마 우리 잡으신 것 같은데요. 먼저 민주당 당원 80조 얘기 먼저 할까요? 예. 그렇죠. 네. 이거는 전준이 참여하셨죠. 제가 네. 그 정보를 입수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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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준이에서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전준이 의견은 일단 80조 개정 아니었죠. 예. 어제 이제 오전에 의결이 됐었고. 네. 그거는 일단 이 80조를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당직이 정지되는 그게 직무가 정지되는 사유랑 그다음에 정치 탄압일 때 구제 절차 이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요. 아. 근데 원래 우리가 80조가 기소만으로 일단 당직이 정지되도록 맞아요. 네, 직무가 정지되도록 일단 기소시 그다음에 이게 정치 탄압일 때는 윤리심판원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원화가 돼 있었어요. 아 원래 당원이. 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전준희의 안은 이게 이제 우리가 야당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고 이제 한동훈 검사가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 상황에서 됐고.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특정인을 향한 뭐 방탄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반대하기 위한 사람들의 논리인 것이고 이 전준희에서 처음에 이 논리가 나왔던 건 네. 특정인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래됐잖아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네, 오래된 얘기고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네. 내후년에 총선이 있는데 이 당직이 정지되는 그 당직에는 지역위원장 자리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현역 의원님들 중에 혹시 지금 선거법이나 관련해서 수사를 받으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니, 검찰에서 기소 걸면 네. 걸 수 있지 충분히. 기소를 만약에 하면 당직이 정지되면 그 지역위원장 자리도 정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 이게 총선 앞두고 이게 진짜 당 입장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국힘에서 그냥 네. 박수치겠네 박수 잘 됐다 박수 정말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거든 이게 네. 꼭 특정인이 아니에요 말고 여러분들이 좀 걸려있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도 네. 혹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당 보호 차원에서 이 얘기가 나왔던 거고 기소만으로는 우리가 이걸 믿기가 어렵다 그래서 최소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줘야 네. 직무를 정지시키고 구제 절차도 윤리심판원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최고위원회 해서 하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이제 어제 통과해서 안을 올렸던 건데 아 화요일이었죠 화요일날 올렸는데 이제 어제 비대위에서는 약간 절충안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돼 그런 거지. 예, 뭐 그렇죠. 그러니까 직무 정지하는 사유는 기소시로 원래대로 놓고 예. 다만 이제 정치 탄압일 때 그 구제 절차를 당무위원회로 바꾼 거예요. 근데 윤리심판원보다는 당무위원회가 훨씬 더 소집하거나 하는 절차가 좀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절충안으로 했다라고 일단은 보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당무위원회 열게 되면 또 찬성파 반대파였고 당인 또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그거? 그렇죠. 지금 현재 네. 당심, 당원들의 당심은 굉장히 격앙돼 있고 분노한 상태죠. 네. 왜냐, 예. 이거를 또 박용진 후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도 또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 네. 이건 옛날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것도 잘못됐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이 만능이 아니고 완결이 편이 아닐진데 네. 검사가 악의적으로 기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 혹은 국회의원 아니더라도 당직자들을 정지시킨다? 1심도 아니고 저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헌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괜히 있습니까? 그렇죠. 대법원까지 가야 돼. 대법원까지 왜 갑니까 그러면? 1심, 2심에서 왜 다 받아들이지? 제가 보기에는 이 당원 자체가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말한 대로 최종 판결을 기다려서 당원권 정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네. 그러면 이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의 이 목숨이 검사나 사법부에 달려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합니까? 당원들은 당연히 그래서 당원들은 그거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삭제하자 필요 없다. 지금과 같이 검찰이 판치는 세상인데 예. 검찰이 맘만 먹으면 예. 검찰총장이 대통령 됐기 때문에 예. 검찰 수사관도 이제는 요직에 들어가 도대체. 맞습니다. 네. 그런 세상인데 예. 그거 잘 모르나요? 그리고 이 뇌물수수나 정치자금 등 여기 등이 네. 또 나옵니다. 네. 부패범죄에 가나요라고 조건을 달았지만 검사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뇌물수수, 정치자금, 부패범죄에 속하게끔 기소를 안 합니다. 예? 그러면 그렇죠. 참 아쉬운 점은 좀 있어요. 저 전준희에서 어쨌든 간에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게 하루아침에 결정된 것도 아니었고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셨어요. 아, 전준희 의원들이요? 네, 문제의식은 당연히 있죠. 이게 야당의 탄압 도구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에는 이제 동의를 했지만 그 방법론에서는 당연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직무 정지하는 사유를 뭐 확정 판결 뭐 또는 뭐 기소시 아니면은 하급심의 유죄 판결 막 이게 나누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구제하는 절차도 윤리심판원이냐 최고이냐 당무이냐 이거 가지고도 많이 나뉘긴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당에 있는 분들 그 의원님들을 포함한 당직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문제의식들은 있었고 나름대로 고민하에서 나온 게 이제 그거였거든요. 하급심의 유죄 판결이 있고 그다음에 정치탄압 금고형으로 했더라고요. 예, 예, 금고 이상 실형일 때 그다음에 구제 절차도 이제 윤리심판원보다는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되돌릴 수 있는 걸로 나름 바꿔서 올린 거였는데 이제 비대위에서도 다시 이제 좀 약간은 뭐 절충안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어쨌든 당원들 보시기에는 한발 후퇴한 거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반대했대요? 비대위원 중에서 그거는 그것까지는 제가 극비 상황이라고 네. 하는데 네. 어제 아, 좀 취재 좀 해보세요 정치원 대략 성향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성향 보면 네. 나와요? 그리고 어제 김현정 비대위원이 뭐 방송에서 말씀하는 글쎄 말이에요 아주 네. 격렬한 난상토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절반 가까이 나왔었는데 결국에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정리를 한 거죠. 아, 최종 정리를? 네. 당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인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이대로 그냥 정해지게 된다면 예, 예, 일단은 예. 내용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일단 기소되면 네. 직무가 정지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건데 이게 정치 탄압이라고 본다면 이제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당무위원회로 간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소되는 우리 의원님들이 계신다면 직무가 정지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정치 탄압으로 볼 수 있으면 신속하게 당무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그곳에서 판단할 수 있게 된 거니까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판단은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그 와중에 좀 불필요한 이제 논란들이나 논쟁들은 되고 공격거리를 굳이 우리가 왜 만들어야 되냐 네. 좀 이런 좀 그리고 아쉬움은 있죠. 해석상 당무위원회에 붙이는 것 자체를 최고위에서 맞아요. 한다면서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최고위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또. 그냥 저절로 당무위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정치 집단이니까 정당은 네. 항상 정치적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게. 맞아요. 국민적 판단. 그런데 네. 근데 그 지금 이제 비대위에서 뒤집었는데 결국은 뒤집었는데 내일 당무위원회가 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당무위원회에서는 뭐 큰 틀에서 변함이 없으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이 많더라고요. 여론이 이렇게 안 좋은데 그걸 당무위에서 통과시킨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뭐 당무위가 진행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비대위에서 이렇게 좀 조금 한발 후퇴하는 게 바로 나올 거라고는 잘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 전준희 위원님들도 좀 전날 밤까지도 좀, 예.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예, 예. 전준희에서도 참 고심을 많이 해서 낸 그 그렇죠. 의결이었고 이게 뭐 하루 이틀 고민해서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대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 이제 아, 낙관하셨구나. 합리적인 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무리한 얘기들은 아니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뭐 한 사람을 위해서 네. 만든 것도 아니고 명분도 있고 나름 절차상에서도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올린 아니었는데 네. 이제 비대위에서 이제 뭐 어쨌든 간에 한 발 후퇴가 됐고 그러면 이제 당무위만 남은 건데요. 글쎄요. 뭐 당무위에서 뒤집힐지 아니면 그대로 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대로 갈 것 같다. 그래요? 예, 라는 얘기들이 좀 지난번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첫 시간에 그저 안규백 위원장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그럼 그때도 안기부 위원장이 나 안에 그런 7월 3일인가
그 저기 뭐야 예비 경선. 네. 아, 예. 그 국민 여론조사 넣자 그러니까 비대위에서 또 그거 안 되는. 바로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안기백 위원장이 나도 안 해. 그래갖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겨우 이제 민주당 앞에서 우리 민주시민들이 그렇게 철야 농성을 하면서 뒤집어진 거죠. 그렇습니까? 예. 안 그랬으면 그때 아마 우상호 비대위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과 일반 국민들이 아니 전준희에서 그렇게 합리적이고 조금 개선적인 안을 냈는데 왜 그걸 돌리냐. 그나마 난 다 양해 안 차는데 그나마 예, 예. 국민 여론에서 없으니까. 그때 아마 그렇게 우리 민주당원들 이 민당사 앞에서 시위를 안 했으면 비대위로 그대로 갔을 겁니다. 이 안으로. 강성당원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열성당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럼 강한 당원이 돼야지 약성당원이 돼야 됩니까? 제가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네. 강성이라고 하면 강성인지 모르겠는데 약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와. 그럼 강하게 지지해야지 지지할 때 약하게 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꼭 그 토를 달죠. 열성당원이라고 불러라. 이 대목에서 우리 정인주 변호사님의 두 줄 뭐 아, 여긴 준비한 게 없어요. 제가 동공이 막 이렇게 아, 네, 좀 있다 그럼 네. 예. 아, 그렇군요. 예. 하여튼 그 근데 하여튼 통과시킨다 그러는데 또 이게 반대가 심하면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또 정치 집단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네. 바뀔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일단은 이대로 갈 가능성도 생각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기소가 되면 직무가 정지되면 이제 당무를 통해서. 아니,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아니, 그러니까요. 그 찬성하는 의원들 자기 기소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아까 그 안기백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네. 한 10명 정도가 박봉기 의원부터 해서 10명 정도가 돼 있대요. 추미애 다 들어가 있대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 그냥 검찰이야 기소해. 한동훈 장관이 기소해. 그러니까요. 기소해버리면 어떡할 거야. 기소라는 게 뭐... 그냥 일단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하고 보죠. 뭐 무죄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네. 사실은. 할 수 있죠. 기소야 뭐 검찰 측에서 나름대로의 주장인 거니까요. 자신들이 생각한 확보한 증거를 붙여서 그냥 공소를 제기하는 것까지인 네. 거고 그게 이제 무죄인지 유죄인지 여부는 재판을 거쳐서 이제 다퉈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때까지 이제 무죄가 추정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 중에 수사선상에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만약에 기소되면 지역위원장 자리 정지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헌법으로는 무죄... 무죄인데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요. 유죄야. 무슨 말씀이 그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뭐냐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의원님 당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그렇죠. 되면 아, 완전히 검찰에서 야 잘됐다 야 다 기소해. 그럼 어떡할 거야 도대체. 그러면 그렇죠. 민주당의 의원들이 싸울 수가 없어. 저는 그게 가장 그렇죠.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이재명 거. 의원 문제를 떠나서 싸울 수가 없대. 검찰개혁도 그렇고 지금 경찰개혁도 그렇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기소해버리는데. 예. 그러면 당직 정치당하는데 아, 무엇보다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을 시험 한번 합격한 행정부 공무원이 네. 검사 공무원이 정치적 생명을 좌우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조항을 왜 만듭니까? 우리 아... 민주당 내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제일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어떤 분이 나와서 바보 정당이라고 맞습니다, 바보 정당이죠. 왜 이렇게 바보 정당을 하려고 그러지? 우리 민주당이 뭔가 이렇게 위축되고 예. 소극적이고 이... 수구 언론에서 말하는 강경파가 나라 망친다, 강경하면 역풍분다에 젖어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렇더라고요. 아주. 예, 이거 민주당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뭐 이상민 장관 탄핵하자 그런 게 역풍 맞는다. 네, 그런 얘기들. 속 시원하게 할 일을 따박따박 해야지 지지율도 오르고 국민들이 좀 살만한데 타성에 젖어 있고 너무 기득권화돼 있어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 맞아요. 굉장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이제 이게 경찰 네. 소환이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만약에 경찰에서 송치 네. 의견으로 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할 거다라고 한다면 네. 피의자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일단은 김혜경 여사를 되게 피의자로 일단 삼아 놓고 있을 테니까 예. 조사를 안 하고 뭔가 검찰로 넘긴다는 거는 상정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절차상이라는 것도 있고 만약에 이거 뭐 피의자 조사가 없이 뭔가를 진행하면 또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무슨 계좌라든가 뭐 카드 내역이라든가 이런 수사들은 다 끝난 것 같고 압수수색으로 이미 다 압수물 분석은 끝났을 거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분들 뭐 배 씨 같은 분들도 이제 불러다가 조사를 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김혜경 씨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당연히 이제 경찰에서는 소환해서 조사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일정만 맞춰지면 이번 주도 아니면 다음 주도 가능한 것이죠. 사실 타임을 보겠구나. 예. 근데 그 하여튼 뭐 반대
김희경 씨라든가 이재명 측 의견은 잘 언론에 보도가 안 되니까 같이 찾아봐서 보면은 하여튼 뭐 김희경 씨가 쓴 액수, 그다음에 경기도 그 공무원들하고 같이 쓴 부분들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얘기에 따르면 이재명 의원을 이제 교사제로 넣으려고 이걸 쥐어짜기 한다 그런 얘기를 정성호 의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분도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네, 잘 알겠죠. 그래갖고 쥐어짜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 걸리고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이제 이재명 의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다. 타겟은 항상 그렇죠. 그쪽으로 향했을 겁니다. 그 교사제가 성립이 됩니까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거고 카드 이렇게 여보 네. 카드 이렇게 해가지고 꼼수로 돌려서 그렇게 써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교사라는 게 사실은 이게 김혜경 여사까지 이게 올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얘기도 그래요?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거기까지는 뭐 경찰에서는 아마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을 이제 뭐 알았을 것이다 내지는 용인했을 것이다 방관했을 것이다 이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 의심을 네. 하고 있겠죠. 근데 물론 그 부분도 좀 더 조사를 해봐야지 나오겠지만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이재명 당시 지사가 알았다? 이거는 참 생각하기 어렵고 네. 근데 자꾸 이재명 지사를 넣으려고 하는 건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법인카드 유용이라는 그 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사건인데 국고손실죄가 되면 이게 좀 죄가 굉장히 커져요. 이게 특가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고손실은 말 그대로 국고를 손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죄를 범하는 건데 이제 신분범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뭔가 그 국고에 대한 어떤 그 돈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주체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성남시장이라든지 도지사라든지 이런 분이 있을 관계가 없어요. 김혜경 여사 관계가 없는 거네요. 김혜경 여사나 뭐 배모 공무원 이런 분들은 국고손실죄의 주인공이라고 할까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뭐 경찰에서 뭘 조사하겠어요? 결국에는 이제 이재명 의원을 갖다 넣어야 국고손실이라는 게 이게 그림이 딱 나와요. 아 그렇구나. 네, 마지막 퍼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갖다 끼워 넣어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내용이 사실 어렵죠. 국고 손실이 되려면 액수도 5억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네. 그때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내용이 5억 5천인가 그랬어요. 그 5억 5천 속에는 법인카드 사용뿐만 아니라 네. 뭐 관용차 사용 거기다 플러스 배모 공무원의 현재까지 모든 연봉 합산한 거예요. 제가 중간에 말씀한테 죄송한데요. 네. 장윤진 변호사님이 보면 김혜경 여사라고 그러고 그리고 저 누구야? 김건희 씨라고 그러죠. 아주 아, 합당한 겁니다. 그러게 하여튼 예. 아, 언론의 자유죠. 언론의 자유. 편의 자유고. 알겠습니다. 그 국고 손실죄가 지금 미수에 그치지 않고 기수에 갈 위험에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재부 장관이 추경호 씨가 추경호 씨 갑자기 강남의 노른자 알짜배기 땅과 건물을 포함한 아홉 건을 지금 팔려고 그러는데 진짜 심각한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야말로 국고손실죄를 배임과 국고손실죄를 지금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도대체 제정신이 아닌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마 나온 것에 한 70%로 싸게 낙찰 받을 수 있는 모양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아무리 싸도 몇십억부터 몇백억짜리인데 그거를 일반 시민들이 그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좋은 지적하셨어요. 예. 굉장히 부자들이나 혹은 법인들이 들고 올 텐데 혹은 담합의 가능성도 있고 이거 아마 역시 추경호 장관 탄핵감입니다 이거. 민영화 한다 그러면 사실 그건 누가 사가요? 재벌이 다 사가는 거 당연합니다. 돈 있는 사람 사가. 우리가 쓴 사람이 그거 어떻게 사? 도대체 살 수가 없거든. 네. 국민 90% 95% 이상 할 수가 없거든. 네. 국고손실죄 잘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하여튼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 문제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별로 털어도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그림이 지금 안 그려질 수 있다 그런 건데 그렇죠. 왜 그렇게 이렇게 그냥 망신주기죠. 그리고 아마 소환되는 걸 또 언론에서 득달같이 보도하고 예, 그것 자체로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고 네. 또 이재명 당대표와의 연관성도 국민들에게 이제 호도를 하고 네. 사실 혹시나 사법부까지 기소가 된다면 당연히 무죄가 나올 텐데도 어쨌든 질려고 보는 지금 검찰의 폭주 기관차 같은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김혜경 선은 떳떳하니까 수사에 적극적으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럼요. 그 대선 근데, 과정부터 뭐 김건희 씨는 네. 제대로 보도 수사를 하나 좀 수사가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국가조작 자체도 그분만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지금 네.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댓글 잠깐 읽어주시겠습니까? 장 PD님. 네. 네. 다음 코너가 있으니까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네. 보랏빛 향기님, 허브 향기님, 김명희님 등등이 네. 뉴공 안 보고 이쪽으로 와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계속 뉴공. 같이 보세요. 예. 네. 뉴공도 다시 보기로 봐주시고요. 뉴코는 생방으로. 네. 생방으로 마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모나코님,
지금 검찰이 검찰이냐고 깡패 집단이지 윤석열 900만 원짜리 밥값이 제대로 된 국고 손실이지 용산 개발권이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역지사진님 우상호 100번 욕하면 모함 이재명한테 힘을 실어주십시다. 네. 그러려면 최고위원 누구누구님 올려줘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연선님 국민이 뽑은 대표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안 하니 욕도 아깝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이제 더 했으면 좋겠지만 오늘 이제 새로운 코너들이 자꾸 신설되었고 장현주의 두 줄부터 하시겠습니까? 노정열의 한 줄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뭐 악상이 떠오르신 게 있어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가장 핫 이슈는 77주년 맞는 광복절 날에 네. 독립기념관 앞이 아닌 대통령실 앞에서 용산 집무실 앞에서 제가 보기엔 그 행사가 굉장히 허접했거든요. 그 국격에 맞지 않는 그런 행사 누가 연출했는지도 뭐 우리 전문가로서는 따져보아야 되겠지만 우리 임 전 대통령의 말씀을 제가 기반으로 한 줄 논평하겠습니다. 자, 취임사에서도 자유를 35번 외치고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자유를 33번이나 외친 윤석열 대통령. 네. 그렇게 자유가 좋으면 네. 집에 가서 자유. 집에 가서 자유. 자유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야, 진짜 개그맨은 다르다, 그죠? 지금 비자유인가요? 물난리 못 본 척하고 집에 가서 자유. 아. 장인지 변호사님은 뭐? 아유,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저는 사실은 저는 이거 매주 하면 안 되게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이제 막 뭐 엄청난 건 아니고 네. 그 이제 어제 100일 기자회견 때 뒤에 네. 백드롭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 맞아요. 뒤에 붙어 있는 말이 대통령에게 듣는다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그게 대통령에게 들어라 막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말을 들어야지. 할 테니 들어라. 들어라. 네, 근데 어제 그 기자회견도 54분이었는데 그중에 20분이 모두 발언이었거든요. 사실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내 말을 들어라 이게 아니라 국민에게 좀 들어라. 그래서 국민에게 듣는다 이거로 좀 바꿨어야 될 것 같다. 저기 직접 화면을 보고 저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화법을 한번 하세요. 국민에게 듣는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에게 들으세요. 본인이 말하는 거 말고.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예. 한 줄, 두 줄. 오늘 아주. 다음 주에는 석주로 갈까요? 아닙니까? 저 너무 부담스러워. 우리 노정열 선배 너무 잘하시니까. 아, 그러면 네. 장인지 선생님 한 줄. 노정열 씨가 두 줄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얘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도 이제 항상 우리 목요일 날 네. 노장사상. 네. 지민이. 아, 지민이도 네. 잘 담아오겠습니다. 또 한 줄, 두 줄. 네. 시청자분들 다음 주 모일에 또 우리 노종률 씨와 그리고 우리 장주 변호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